천의 다도해 2200여 개의 섬에는 남도인의 숨결이 녹아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생태자원, 느릿느릿 구름도 쉬어가는 여유로움, 정겨움이 묻어나는 소박한 삶까지 전남의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광, 전남의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밥상, 전남의 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가고 싶은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남도만의 선물입니다. 전라남도 섬투어 캠페인, 그 섬에 가고 싶다.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가 돈이 되는 소득숲 조성에 나섭니다. 농어촌의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100원 택시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안도에서는 막바지 다시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문화재 산책에서는 문화재의 보고 장흥 보림사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종 뉴스입니다. 민선 6기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지역의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고 싶은 섬인 신안 박지도와 반월도, 여수 낭도 등 다섯 곳의 섬 방문객이 올해 6월 말까지 1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진 가우도의 경우 주변 관광지인 강진 청자 박물관의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가고 싶은 섬 현장 조사를 거쳐 섬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확정하고 섬 주민 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전라남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일선 시군의 접수를 받아 민선 6기 브랜드 시책 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지 두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24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에 근무할 청년 인턴 285명을 선발해 취업 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채용 기업에는 매달 8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참여 자격은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시군 해당 실과에 수시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채용 한도는 상시 근로자의 20% 안에서 최대 7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돈이 되는 소득숲 조성에 나섭니다. 도는 돈이 되는 소득숲 조성을 위해 호두와 석류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지원하고 표고버섯, 황칠 등 전남의 비교 우위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또 생산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추진하고 식품산업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입한 100원 택시를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성군과 화순군에서 시범 운행된 100원 택시는 올해 나주시 등 11개 시군 249개 마을에서 하루 평균 750명이 이용해 교통복지 우수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100원 택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까지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마는 영양이 풍부한 장수식품으로 바다의 불로초라 부릅니다. 건강해선 완도에서는 막바지 다시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해안선을 따라 다시마 양식장이 즐비하게 펼쳐진 완도 금일 앞바다. 줄을 잡아 올리자 윤기나는 다시마가 탐스럽게 올라옵니다. 어른 키보다 큰 2, 3미터짜리 다시마가 배 위에 가득 쌓였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적당해 예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완도 다시마는 리아스식 해안의 잔잔한 파도, 적정한 수온, 일조량 등 최적의 자연 여건에서 자라 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풍에서 상처나면서 또 아물면서 거기서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금일 다시마가 그 전국에 제일 가는 다시마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완도에서는 올해 17만 톤을 생산해 35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다시마는 25%는 식품용으로, 나머지 75%는 전복 먹잇감으로 판매됩니다. 식품용으로 판매되는 다시마는 깨끗이 씻어 저장하기 좋게 말립니다. 햇볕 좋은 공터에서 하루 정도 바짝 말린 뒤 수엽 입환장을 통해 출하합니다. 완도 금일 수엽은 우수한 품질의 다시마를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고 있어 전국의 상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를 산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 유통해 높은 경쟁력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체 면역력 강화의 최고 식품인 다시마를 즐겨 먹는 습관을 가져야 각종 바이러스 위험에서 노출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정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맛과 영양 만점의 다시마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소득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종 뉴스 정혜진입니다. 장흥 보림사는 인도의 가지산 보림사, 중국의 가지산 보림사와 함께 동양 삼보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때 창건돼 선종불교 문화에 꽃을 피운 문화재의 보고 장흥 보림사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 가지산 기슭에 자리한 보림사.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절 입구로 들어서면 먼저 1515년경 나무를 통으로 깎아 만든 사천왕이 웅장한 모습으로 길손을 반깁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절 앞뜰에 두 개의 석탑과 석등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국보 제44호 3층 석탑은 신라 때 세워진 것으로 중심부 지붕돌 끝부분이 보여주는 경쾌한 상승 곡선에 온전한 상륜부까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석등 역시 신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에 있는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국보 제117호로 부처가 설법한 진리가 태양처럼 우주 가득 비추는 것을 형상화한 불상입니다. 철과 금으로 만들었는데 왼손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형상이 특이합니다. 국보 제245호 대웅보전. 외형은 2층이지만 내부는 단층입니다. 대웅보전의 벽화는 선종 사찰에서 유일하게 전해지는 그림으로 성불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대웅전 뒤로는 보물 158호로 지정된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가 있습니다. 거북받침 대자에 올려진 창석탑과 비에 새겨진 문양 등이 당시 석비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앞마당의 약수터는 가지산의 천연 비자림과 차나무에서 뿜어내는 자양분 때문인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한국자연보호협회가 한국의 명수로 지정한 물입니다. 또 장흥보림사 내에는 박물관이 있어 철조 비로자나불의 제조 과정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 뒤로는 야생 차밭이 있는데 야생 찻잎을 채취해 만든 녹차와 1200년 전부터 전남 장흥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발효차 청태전이 그 그윽한 향기를 전합니다. 보림사는 신라 말에 형성된 그 선불교 구산 선문의 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 현대인들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명상이 필요한데요. 그 명상 불교가 시작된 곳이 보림사입니다. 근래에는 템플스테이와 더불어서 임동창 선생이 주관하는
그런 산사음악회로 더욱 널리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발길을 산속 깊은 곳까지 이끌기에 손색이 없는 장흥 보림사. 단위 사찰로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불교 문화의 보물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정혜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13일 순천의 배 낙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순천 낙안면과 주안면 일대에서는 배 낙과 피해와 오이 시설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를 찾은 이낙연 지사는 태풍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순천 미인 막걸리 등 도내 17개 술이 올해 남도 최고의 명주로 뽑혔습니다. 최근 도내 19개 업체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한 17가지 술은 오는 9월 열리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도 대표 브랜드로 출품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거주 외국인은 28,254명으로 전년에 비해 15.1%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사랑의 섬 외달도 해변과 해수풀장이 11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외달도에는 한옥 민박과 마을 민박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원두막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영암 월출산 뱅뱅이골 기차랜드도 11일 개장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지역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둘러보고 스탬프를 받아오는 관광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이 이벤트를 운영하며 담양 대나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계절입니다. 우리 지역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종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